자, 요게 미루나무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쁘게 잘 담아져 있네요. 오늘 요거 좀 사놨다가 우리 지인들 오면 샤브도 괜찮고 볶아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요거 한 상자만 싸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인들하고 미루나무 버섯, 옛날 추억의 미루나무 버섯이거든요. 요거 샤브하고 그리고 김장했다고 소문이 나갖고 또 이 김장김치에다가 이 수유 요걸 해서 이제 오늘 한번 먹어볼 건데요. 아, 요번에 이제 요 수육하고 미루나무 버섯 하면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김장했으니까 먹자고 했던 게 이제 한 팀만 남아요. 저희 그 누님들하고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해서 한 팀 남는데 오늘은 우리 지팡이 형님하고 아는 동생하고 해서 같이 이 수육을 맛있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저 지팡이 형님 초대했고요. 우리 지팡이 형님하고 같이 오신 분은 우리 후배님이신데 아주 잘생긴 분을 오늘 초대를 했어요. 저희 그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래갖고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초청을 좀 가려서 봤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이름 말씀하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네. 오늘 그 주 메인은 요 옛날 추억의 그 미루나무 버섯 요거 샤브에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하고 그 끝에 계속 김장을 했는데 그 수육을 또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요게 또 메인이에요. 그래서 형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자, 막걸리 한잔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소주보다 사실은 막걸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자, 막걸리가 근데, 좋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저단해 주시고. 자, 받으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안주 하셔야 되니까, 네. 저, 이거를 고기하고 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산 뽕나무 버섯이라고, 긁크 버섯이라고. 네,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넣으면 돼요? 네. 휙 넣으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소고기 샤브용 그 앞다리살. 앞다리살. 오늘 그 축협에서 바로 산 거거든요. 아유, 그거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이거 다 넣나요? 오늘도 축한 겁니까? 도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선해 보였어요. 오늘 아유. 아침에 아유. 일부러 사놨어요. 그때 아침에. 자, 그리고 요. 이 국물 맛을 또 시원하게 하려면 이 대파, 대파도 한 개 정도 이렇게 썰어서. 대파,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시죠.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찍게 해드리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크기면 괜찮나요? 아니, 크게 그냥 네, 하시면 돼요. 엄청 씩씩한데? 벌써 가위질만 봐도 그냥 씩씩함이 느껴져, 그냥. 형, 이제 이거 버섯도 적당한 크기로. 예, 잘라 드시면 돼요. 아유, 자, 아유, 같이 드시죠. 예, 예. 풍성하죠. 야, 버섯 진짜 먹어보시겠네. 버섯 꽃 같아요, 꽃 같아요. 버섯 꽃 같아요. 그 그냥 느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도 그 미루나무 버섯. 그러니까 식감이 완전 틀려요. 마트에 있는 그런 버섯하고, 그러니까 자연산 그 미루나무 버섯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이건 그럼 사장님이 다 재배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거는 저기, 그 전통시장에서 어제 장날, 장날밖에 안 팔기 때문에 일부러 구매를 했어요. 이게, 요거 사는 거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식사를 하셔갖고 그 자리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했다니까. 제가 서 있으니까. 그 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가격 표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았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해서 팔았다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 정도 적당하게 넣고서 한번 끓으면. 끓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더 넣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정성스럽게 한 거. 이게 잘라갖고. 어디 잘라야 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맞다. 근데 또 김치를 좀 잘라. 김치도 우선 해갖고 안주하시죠. 뭐. 그렇지. 그래야 되겠죠. 막걸리 한잔 시원하게 하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거. 아니, 불. 불빨리 크게. 자, 우선 김치를 한번 잘라주시죠. 그래서 김치를. 가위, 알겠습니다. 아, 수육을 잘라야 되겠구나. 아, 저 끓을 동안 제가 수육을 참 잘라야 되겠구나. 네. 이게
이 김장김치 저희 거 드셔보시면 예, 예. 그 뭐랄까 약간 그 부산집에서 먹는 것만 대단할 거예요. 근데 이거 사장님 담으신 거예요? 아 제가 직접 하죠. 이 재료가 고춧가루부터 예. 다 국산이고 예. 이 여기에 이제 특수 비법이라고 있는데 그 뉴스가하고 그 미원을 적당히 넣어서 아주 맛있게 비법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저번 앞전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아. 그 영상에 보니까 미원을 붓는데 그 사실 많이 부은 게 아닌데 그 영상에 많이 부은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미원을 막 그냥 때려 넣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많이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양념에 비하면. 자 그래서 요거 수육은 오우 요 수육은 농협 거 오겹살이 제일 좋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아침에 농협에 가서 일부러 이제 이거 사러 갔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가래떡데이라고 저 농협 무슨 봉사단 해갖고 여자 회장님들하고 뭐 여러분들이 저 가래떡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저 가래떡 쫙 보이시죠? 근데 사실 그 가래떡 필요가 없는데 또 딱 보고서 아이고 이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팔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카드도 안 된대. 그래서 현금 찾아갖고서 저기 가래떡까지 사왔어요. 이거 빼빼로데이보다 가래떡데이가 좀 더 괜찮더라고요. 어, 이거 훨씬 낫지. 형님 여기도 한번 네. 잘라주세요. 저기 우리 후배님 드시기 편하게. 아니 찔러요. 저뜬 얘기. 사진 좀 찍으려고요. 어디 자르는 거죠? 고기는 여기 자르고 머리 자르고서 적당한 크기로. 어 이것도 끓으네 샤브도. 여기 또 이제 같이 오신 지팡이 형님 그 지인분이 또 막 도착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걸리 한 잔 또 하겠습니다. 형님 막걸리가 있어요? 우리 아, 사장님이 제가 한 잔 드리시오. 어 이제 샤브도 다 끓고 수육도 준비됐으니까요. 막걸리도 따로 놨고 한번 드셔보시죠. 저 막걸리 다 따랐고요. 이게 수육도 쓸어놓고 샤브도 됐거든요. 자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시죠.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섯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아우 진짜 맛있어. 아우 저는 아니 수육을 한번 먹어요. 수육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벌써 다 싸놨습니다. 와. 김장김치가 달달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형님 이게 아이들 입맛에 거의 맞춰갖고 제가 하는데 애들이 이 김치를 제가 김장김치를 먹고 나서는 다른 김치를 안 먹어요. 고무적 것도 안 먹고 근데 이렇게 이게 김장김치가 이렇게 맛있게 돼야 숙성이 돼도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 몸 생각한다고 뭐 조미료 안 먹는다 안 쓴다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조미료 형님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 식당 같은 데서 저희는 조미료 안 써요 그러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다 써요. 쓰면서 그런 소리 했는 데가 있더라고. 나도 우리 엄마 김치 안 먹을 것 같아. 왜요? 어?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내 김치도 책임져야 돼? 아 그래? 아, 갖고 오세요 이제 이렇게 안 돼. 자 수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김치. 근데 우리 팀분들하고 후배도 불러서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앞전에. 근데 다 맛있더라고. 자, 형님부터 이제. 일단 수육은 맛보셨죠? 아, 너무 그리고 밀어나고 먹어서 여기 식감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그래, 아, 일반, 그냥 느타리처럼 생겼는데 느타리가 아니고 밀어나고 먹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고, 이게, 냉겼구나. 커다란 느타리 버섯인데 이게 맛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아,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저도 건져서 형님도 한번 건져서 일반 느타리랑 틀린 거죠? 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네. 미르나무 버섯이라 해서 예전에
그 시골에서 보면 네. 가을 거지 끝나고 요맘때 서리고 그럴 때 나오는데 그 미루나무 아. 옛날에 형님 저 논둑 옆에 가서 많이 심었는데 나무가 커지니까 그늘진다 해서 막 자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발로 나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조금 크는 거 보면 그 추수한 거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덮어놓으면 이렇게 막 풍성해 흐르는 그 버섯이라서 이 종균 자체도 틀린데 오. 요거를 제가 이제 요 뒤에 나무에다가 하려고 여기 키우시는 사장님한테 종균을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틀린 종균이라 구해낸 것도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의 뭐가 있어갖고 지키는 건데 아무나 안 줘. 하여튼 요 미루나무 버섯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 이 귀, 귀한 버섯 네. 여기 찍어 먹나요? 네. 어우 쫄깃쫄깃. 일반 마트에서 드신 버섯하고 틀리죠? 줄기도 그렇고 이 식감이 완전 틀려요. 완전. 식감이 진짜 꼬독꼬독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오도독. 오도독. 육질도 틀리고 하여튼 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샤브에서 먹는데 나중에 형님 이거 저 돼지고기 두루치기라고 이렇게 빨갛게 해서 또 이 김장김치가 이게 숙성이 되면 제가 한번 초대를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볶아서 드시면 그것도 또 나름 술안주도 괜찮거든요. 어우.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안주가 또 막걸리를 사정없이 부르네요. 자 형님 아유 오늘 저 와주셔갖고 저희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 자 우리 지인분들 자 우리 후배님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아는데 야 아우 조금 남았는데 잔을 변 먹고 있어. 아우 왜 아니 아난나기 화이팅! 아 저도 변 먹었나 보죠. 불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세요. 아유 하여튼 형님 고맙고요. 자 오늘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술 맛이 너무 좋고 예, 예. 아 이런 자리를 좀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하면 안 될까요? 가끔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좀 기독교가 흔들려서 안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음식 그 준비한 거를 이제 맛있게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기, 다음에 또 다른 또 좋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추워지고 그러니까 토끼탕 이런 거 괜찮으세요? 아우, 좋죠! 아, 그럼 겨울철 됐더니 네. 이제 아, 야생에서 잡아서 네. 오는 토끼가 아니고 저 네. 야 저 이제 사육을 한 거지만 이제 맛있는 그 토끼탕 그때 한번 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기 네. 하여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자 형 도리팀이 화이팅! 아 이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 화이팅! 아, 아 형님 제일 연장자에게 덕담 한번 하시죠 뭐. 덕담 한번 하세요. 아 오늘 너무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좋은 사람들 같이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리TV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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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아, 서운하지. 아, 네. 아유, 아유, 또 고맙습니다. 저, 다음에 저 또 이 토끼탕 약속을 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동생하고 해서. 그리고 누님 물 좀 밖에서. 야매. 추울 텐데. 열정 있어. 추워. 떨면서 아니 저기 후배님이 저 돌판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영상 돌판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추위 잘 참으실 것 같아. 그, 아유 진짜 눈 올 때 아 눈을 그러지 마. 아니 근데 이게 토끼는 눈이 한 방울 올 때 먹으면 진짜 고장품. 아, 아 맞죠? 제발 맞죠? 제발 맞는 거죠? 네, 네. 아예 맞죠. 아, 바깥에서 먹으면 맞지만 거기서 잡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 토끼탕으로 다음에. 아 좋습니다.